안쪽을 갈아주신 거죠, 그냥. 네,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네. 가운데 구멍 뚫고 그 예. 다음에 여기 얇기를 조금 더 얇게 한 예.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좀 얇아졌다 싶으면 아트 나이프로 이렇게 하나씩 다. 좀 이제 구멍을 조금씩 넓혀 나가면서 예. 이 안구 계속 대보고 예. 안구를 계속 대보면서 아, 이 조금 아직 안구랑 뭐 피부랑 격차가 좀 있다 싶으면은 여기 안쪽에서부터 또 계속 피부 그리고 여기를 갈아줘가지고 예. 얘를 계속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그럼 안구가 들어갈 수 있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쪽은? 네, 안쪽은 이제 안쪽은 약간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층을 내가지고 계속 갈아주는 거죠, 이제 드릴로. 오, 이렇게. 이거 일일이 다 그럼 아트 나이프. 이제 아트나이프로 이제 여기를 정리하면서 정리해가면서 이제 계속 안쪽을 또 이렇게 대보고 아 아직도 좀 격차가 있다 싶으면 또 이제 또 갈고 또 여기가 좀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아트나이프로 또 예쁘게 다시 잘라주고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작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이거 대체. 시간 지금 예. 우리가 4시 왔으니까 지금 좀 헤매면서 했었으니까 1시간 반 걸린 1시간 것 반. 같아요, 지금. 근데 빨라지면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 해본 거니까. 네, 그죠? 근데 아까 안구 넣었을 때 되게 이쁘니까. 안구 주변은 지금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한거 없죠. 그냥 아니, 안구만. 요거 지금 이렇게 고정, 임시로 고정한 거. 네, 이거는 이제. 스컬피예요? 아, 스컬피 같은데, 이거? 그러시구나. 네. 하고. 왜냐면 저희 안에 네. 그 구간 작업할 때 네. 에폭시 커트를 붙여버리더라고요, 지금. 와, 그 안쪽을. 예. 에폭시는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예 나중에 고정시켜버리려고. 고정시키려고? 예, 안 빼버리고. 근데 저는 스포키가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 방향 조절할 수도 진짜, 있고. 오. 옆에 보는, 오.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거. 좀 이쁘다. 더 갈긴 갈아야 될것 같긴 한데, 아직 근데 좀 옆에가 남아가지고 좀.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안쪽에 대게를 좀 남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좀볼 많아서. 때는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게 나중에 이제 여기가 너무 약해진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안쪽에 좀 두께를 약간 한 2mm 정도 남기는 것 같아서, 1mm나 2mm 정도. 그것도 한번 작업하실 때 한번 참고 해보시면 됩니까? 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직 젊은 네. 사람이죠. 거의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거만 해도 그냥 눈 하는 거하고, 눈 뜨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 확 다르니까. 확실히 느낌이 엄청 다르네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쪽은. 근데 되게 멋있어요. 그럼 안구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안구 그냥 산 거. 요거. 10mm짜리, 12mm짜리 해가지고, 이게 예. 10mm고 아마 이게 12mm일 거예요. 얼마 주셨어요? 8이랑 10이야. 8이랑 10인가? 이게 8이고 이게 예. 10인데, 그렇게 비싸게 안 줬던 것 같은데? 하나에 7, 8천 원? 네.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처음 이 치고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없었을 때는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아, 제가 구멍 잘못 뚫었을 때. 네. 근데 저건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었을 때고. 지금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고를 이거는 잡고 이제 하시는 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데칼 아예 안 지우고 예. 그냥 해본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 자체로. 아깝다. 근데 이쪽 눈만 제대로 썼으면 더 예뻤을 텐데. 저거는 이제 안에다가 안대로 막 가려놓고. 다행이다. 이쪽 눈을 망쳐서. 딱 이쪽 눈이 그 안대 쓰는 눈이라서. 매우던지.